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텔레포터를 이용해서 했었죠. 자, 배터리가 여기가 아니죠? 저쪽인데요. 자, 배터리 많이 만들어 놨죠? 가져오고,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이걸 넣어놔서 대량 생산을 좀, 분당 14개면 어마어마한 거죠. 1시간이면은 800개가 나오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러 가겠습니다. 다시 본진으로 렛츠고. 오케이, 맞죠? 자, 로딩 좀 하고 로딩 좀 거치고요. 로딩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도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죠? 컴퓨터 300개. 컴퓨터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뿅! 아, 오랜만에 날아다니는데요. 맨날 텔레포트 다니다가, 진짜, 오랜만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 안착해서, 이렇게. 오, 여기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컴퓨터 렛츠 고. 컴퓨터는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없으면 저기 본진 지역 가도 되고, 컴퓨터는 여기저기 정말 많이 있어요. 볼까요? 얼마나 있는지. 굿. 많이 있죠? 600개. 아니, 300개죠? 300개를 가져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좋아요. 오, 여기 정말 잘 해놨죠. 정말 깔끔하게 그냥 슈퍼컴퓨터 장소.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슈퍼컴퓨터 한번 볼까요? 슈퍼컴퓨터도 이번에 너무 많이 썼어요, 진짜. 아, 진짜 슈퍼컴퓨터를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보석 커넥터가 제일 부족해요. 보석 커넥터가 제일 부족합니다. 만들 때도 부족하게 만들긴 했어요. 만들기 좀 어려워서 플라스틱이 별로 없었죠, 그때 할 때. 아, 이거 모듈 좀 넣어둘까? 넣어놓으면은 5개. 아마 분명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건데, 그래도 가는 김에 미리 넣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부족할지언정. 다시 이제 서거 타고 본진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Move, move, move. 자, 이제 타고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못 탔다. 정거장. 중간 정거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하죠, 이제? 제가 지금 계획해 둔 게 있긴 한데, 이제 광물 하나씩만을 이용해서 이제 백화점처럼 위로 쭉 올라가면서 모든 걸 만드는 거죠. 컴퓨터도 만들고, 보중력 모듈러도 만들고, 광물 하나씩 이용해서 철광석 하나, 석탄 하나, 구리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걸 만드는 거죠. 백화점처럼 위로 쭉쭉쭉쭉 건물을 세워 올라가면서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한데, 이제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너무 할 게 없어요. 모두까지 다 했는데,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자, 솔라 패널 발사, 고! 됐죠? 자, 이제 볼까요? 뭐가 만들어지는지, 어딨지? 어딨지? 어딨을까요? 동력, 배터리, 솔라 패널.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만들어야 돼? 아, 이게 뭔데? 아, 미치겠네. 아,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잠깐만, 이건 우리 주게? 아, 골치 아프네. 몰랐는데요. 아,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터보 모터 쪽 다시 가면 되겠죠? 실리콘 있고 알클레드 시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터보 모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갈 줄도. 자, 로딩. 로딩. 됐죠? 그러면은 제 2개짜리였죠? 야, 야, 내려와서 2개짜리. 그러면은 조립기를 한번 놔볼까요? 이거 생각 못했는데요. 이거 만들어야 되지. 이거 분당 2개, 이산화 규소 48개, 알클레드 시트 30개. 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패널에 몇개 들어가죠? 9개? 9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랑 이산화 규소 맞나요? 저 이산화 규소랑 알클레드 시트예요. 알클레드 시트, 알루미늄. 이거죠, 이거. 이거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거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좀 빼볼까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나오는 입구죠? 여기서. 여기서 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빼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다 만들 거예요.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데, 알클레드 시트도 필요해요. 이거 이산화 규소. 여기는 물류 리프트로. 대충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야, 잠깐만요. 오, 우, 역시 재료는 저처럼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하기가 쉬워요. 여기다가도. 간으로 올릴게요.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기 연결하면 되죠? 여기 전기. 오, 됐죠? 여기다가 또 모듈을 딱 넣어주면은 금방 되죠, 여러분. 쉽죠? 조직.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 모든 재료들을 단 하나씩만을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건물을 계속 쭉쭉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쭉 올라, 저 이렇게 일자로 나갔잖아요. 이렇게 평지에다 만들잖아요. 이렇게 평지에다 그냥 이렇게 일렬로 쭉 나가면서 최종 테크트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아, 잠깐.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 잠깐만요. 더 올라갈까? 어차피 이거 만들어져야 돼, 이거. 만들어져야 되니까. 잠깐만요. 막루를 만들고. 지금 봐같이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일자로 쭉 나와서 합쳐져서 최종 태클까지 딱 타고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 해외 이제 유튜버 분들 보면은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못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광물들을 단 하나씩만을 추가해서 이렇게 그 건물 안에서 슈퍼컴퓨터까지 만들고, 고중량 모듈러까지 만들고, 모터까지 만들고, 터보 모터까지 한번 이제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이것들을 다 위로 띄우면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컨셉 잡고 한번 해보려는 거니까요. 솔직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건데 시즌 1부터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12월 달에 아마 새롭게 티어 8이 나온다고 해요. 그 보니까 뭐죠? 그 사이트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유키 아니 뭐죠? 아무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이트에 가보면은 티어 8에 대한 누구 이렇게 뭐 정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때까지는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이렇게 컨셉 잡고 광물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백화점처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떠실지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만 이런 걸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예, 그쵸? 이게 댓글에다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나왔을까요? 10개? 10개면 충분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동력 패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generate is a small amount. 작은 양의 전력을,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만들어낸다. 뭐 이런 소린데. 마크 1이 있어? 마크 2도 있단 얘기인가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지금 태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구리 두 개. 구리 두 개. 구리 두 개. 아, 구리 두 개가 필요한데요? 잠시만. 전력은 이렇게 연결하는 건가? 그럼 이제, 온. 1000메가와트? 괜찮다. 오. 이게 너무 티어, 몇이었죠? 티어 6이었나? 7이었나? 그렇게 올라가서 문제이긴 한데, 여기 구리 두개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있나요? 여기 있죠.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가 필요했죠? 30개. 30개. 됐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다시 이 배터리 모듈도 이거 뭐죠? 충전기? 그죠? 배터리 스토리지. 보관, 충전, 그 보관소죠. 또, 이렇게 연결하나? 이렇게? 여기 두 개가 연결되는구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이게 아니고, 도중에 이게 끼면 안될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아무래도 이거 같죠? 뭐야 이거? 컨슈밍 소비도 소모되고 있다고? 뭐야? 뭐죠 이거? 이게 아닌가? 이거 왜 이거 어려운데요? 원래 야, Hey man, 이게 제작기가 3회가 4죠 3회가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한대? 왜? 왜? 뭐죠? Current Production. 0메가와트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되는데 뭐지? 그래도 이거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 뭐지? 제조 이거는 잠깐만. 제조 1000메가와트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
1메가와트까지 올라가야 되나? 잠시만요. 확실하게 드려야죠. 필요한데? 온. 온. 여기도 또 전기를 연결 해줘야 되나? 뭔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쓰는 법을 모르겠네요. 이거를 연결해주면은 20메가와트가 되겠죠. 네. 20메가와트가 돼요. 이게 딱 보니까 잠시만요. Store large amount of power. 40메가와트가 필요한 건가? 40이 필요한가? 이게 뭐죠?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걸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해 놓으면은 좋죠. 팩토리오란 게임에서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잠깐만요. 제가 저 단어 선택 좀 한번 볼게요. 그죠? 커런트. 지금 현재의 뜻이잖아요. 현재 지금 현재 생산량 0, 소모량 40. 이게 지금 소모하는 게 340메가와트? 잠깐 여기 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충전되죠 지금. 이게 이거예요. 지금 스토어에 저장되는 힘이 파워가 이거란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연결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뽀쪽뽀쪽 올라오는 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건데. 불 켜졌고. 야, 잠깐만. 충전량이죠, 충전량 지금. 멈췄다. 소모되진 않네요. 이게 사라지진 않네요.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4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아, 만들어지고 있니? 아, 이거 이산화규소가. 아, 역시 이산화규소가 부족해요. 이산화규소가 부족해, 이산화규소. 야. 여기 그만 만들어. 너 그만 만들어, 너 그만. 너 그만 만들어도 돼. 지금은 이게 급해. 여기다가 이산화규소를 넣어볼까요? 빨리 만들어봐. 역시 이산화규소가 부족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들어가봐. 이게 됐죠? 이제 네 개 총 만들어야 돼, 네 개. 아, 이거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야, 아마 이렇게? 야, 잠깐 이거 또 사라져봐. 이렇게 일일이 설정해줘야 된다고? 이것도 좀 별론데? 충전이 안 돼요. 현재 소모량, 생산량. 이게 30으로, 20으로 줄여야 하나? 맥스, 최대 생산 양. 헐. 배터리? 아유,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런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 네 개. 네 개까지 설치했어. 안 되네요. 잠깐 이거 없어져 봐. 여기서도 아마 이거 1대1로
되나요? 연결되나요? 연결되네? 된다! 되죠? 된다, 이거. 이거 하나 없애면. 안 되죠? 이거를 30으로 낮추면? 또 이건가? 생산? 에이. 10으로, 10? 10으로? 이거 그럼 40으로? 아니, 도대체 뭐니? 이거를 40으로? 안 되는데? 결론은 이게 4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되니? 온, 온. 또안 되네. 뭐지? 얘는 또왜 색깔이 이래? 아, 맞다. 색깔이 좀 변하긴 하죠. 아이고, 세이브 좀 하고요. 아, 이거 정확하게 됐다 안 됐다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됐다 안 됐다 그래요. 30이니? 현재 소비량, 컨슘, 생산, 저장. 여러분, 제 머리에 한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좀더 써봐야 될것 같긴 한, 써봐야 될것 같긴 한데. 잠깐만. 됐었어? 됐다, 안 됐다 하는데요. 하고, 이랑, 이렇게 잠깐 끊어봐. 여기랑 다시. 아, 미치겠네. 아, 여러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된다! 아, 시간이 기다려야 되나 봐요, 시간이. 이게. 끊었죠? 그냥 바로 딱 연결되면 바로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바로 들어가? 그럼 없으면 최소치가 4개인 것 같아요. 30? 이거를 그쵸? 이 차인가 봐요. 이 컨슘. 그리고 이걸 하나를 더 없애면은 끝나죠. 이거를 20으로 바꿔주면은 이걸 다시 끊었다가 연결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소모량, 이게 지금 20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당 20판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이 맞춰져야, 이게 지금 작동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놓고, 20에 메가와트, 이거 소모량인데? 20만큼 소모된다라는 뜻인가 봐요. 아, 안 올라가는 게, 이 한계치가 20이기 때문에, 이 소모되는 양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그쵸? 40. 40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20으로 줄여주면은 이 지금 소모량이 20까지만 될 거예요. 그쵸? 되죠? 아, 이런 뜻이네, 이런 뜻. 이 주황색 선이 소모량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은 20인데 소모되는 양이 40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기가 발동이 안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으로 또 줄여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줄어들 거예요. 소모량이 이게. 그쵸? 10으로 줄어들었죠? 이걸 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40으로 놓으면은 한계치가 오버되는 거예요, 지금. 생산량이 지금 40이 아니라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 두 개를 더 설치를 해준다면은 이제 이거 이게 켜질 거예요. 하고 이거랑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총 40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업하면은 켜지죠. 딱 40이 맞으니까.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셨죠? 이게 괜찮은데요? 충전되고 아마 이게 밤이 되면은 이거 작동은 안할것 같아요. 밤까지 기다려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밤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즌 3 시청자 참여를 해서 할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분, 이제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셔서, 이제 시즌 3를 하면서 시청자 참여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정이 연연치 않다. 제 컴퓨터 사양도 i5 6500에 RX 580인데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인터넷 사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최소한 세 분과 하려고 하는데, 시간도 요일도 맞아야 돼요. 저는 이제 금토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금토일 중에 이틀 만약에 한다면요. 그리고 최소한 이 크래프팅 게임상 4시간, 5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쵸? 이제 해졌죠. 그래서 시즌 3를 한번 시청자 참여로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할게 이제 같이 코업으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 하나의 광석들을 이용해서 할까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할까, 두 가지 중에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시청자 참여도 너무 조건이 너무 많아요. 전전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많으시다면은, 그분들과 합의를 또 해야 되고, 미리 테스팅도 거쳐야 돼요. 그쵸?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 참여하시는 분들과 이제 디스코드라든지, 또한 그런 것들, 시간, 요일, 시간, 그리고 서로 렉은 생기지 않는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그걸 보셔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미리 테스팅도 해봐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스트리밍을 하면은, 진짜 그런 거 상관이 없어져요.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방송할 때 거기에 계신 분들 합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걸 못하니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사정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귀찮다 하긴 하지만 금토일 그세개 요일 중에 이틀 정도를 할 거고요. 시간은 이제 좀 조율을 해봐야 되고요. 아무튼 최소 4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4~5시간 이상은 하셔야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청자 참여를 그래도 한번 이렇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에다 이게 달아주시고요. 백화점 그런 걸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결론 이거예요. 금토일
매일 4시간, 5시간, 금, 토, 일, 이틀을 시청자 참여를 할 건데, 미리 테스팅도 거쳐야 되고요. 그죠? 렉이 걸리면 안 되니까, 테스팅을 먼저 또 거쳐야 되니까요. 아니면은, 누가 두 번째, 모든 광물들을 하나씩만 넣어서, 이제 제가 한번 요리조리 만들어서 백화점처럼 위로 쭉 올라가는 방식. 저는 이게 지상에서 일자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방식, 해외 유튜버분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시즌3로 시참을 하느냐, 아니면은 백화점처럼 하느냐.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떨어졌죠? 될까요? 저 오프가 되죠? 역시 해가 떨어지면 오프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 전력을 연결해도 안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거를 두개 연결했을 때이 배터리 하나당 전선을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안 되고 맨 마지막 거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맨 마지막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현재 0 현재 이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해주면은 아, 그쵸? 소모가 되고 있어요. 소모. 이게 지금 태양이 없으니까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충전해놨던 것이 지금 소모가 됐어요. 일단 연결을 하니까. 그쵸? 여기서 일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로 나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거 분명히 전기를 연결 안 하면은 예전에는 낮에는 일로 충전되죠. 이쪽으로 들어간 거네요, 이쪽으로. 아하. 이게, 이쪽으로 해가 떠서 그런가? 아, 온 됐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재밌어요. 이제 알게 됐죠? 이렇게 되고, 똑같죠?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고, 빼고, 이쪽,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하면은 이쪽도 충전이 되죠. 좋아요. 괜찮죠? 이제 여기다가 패널을 더 놓으면은 더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취합을 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의견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조건 말씀드렸죠. 금토일 중에 이틀을 할 거고요.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을 할 생각이에요. 4시간에서 5시간 더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으신 분 시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